인생의 오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 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 강사. 레이디스 앤 젠틀맨, 박수채 비행기 탑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65일 중 300일을 비행하는 승무원은 여행 갈 때 어디에 앉아서 무슨 기내식을 먹고 캐리어 안에 뭘 넣어가는지 어우 싹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선 1등석 승무원 출신 림스카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지금 우리 짝짝이분들 함께해주고 계시고, 만약에 누구지 하시는 분들 보라로 들어와서 한번 싹 확인해보시면, 그냥 저는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 그냥 딱 봐도 승무원이시네요. 그 정도 미모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근무를 안 하고 계시는 거죠? 퇴사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유지를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생방송 라디오 혹시 처음이세요? 네, 이번이 처음이라서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많이 긴장을 하셨고, 근데 약간 직업 특성상 또 그런 것도 있겠다. 뭐냐면 샘디는 약간 희극인 개그우먼이니까 안녕하세요 이래도 사실은 괜찮은데, 약간 승무원이라는 그런 직업이면 안녕하십니까? 림스카이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MBTI가 ENFJ죠. 샘디랑 하나 빼고 다 똑같아요. 이거를 벗어던지게 해드리고 싶지만, 네. 그래도 승무원이시니까 제가 내버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세요. 네. 근데 리액션을 곧잘 너무 잘 받아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재밌네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림스카이님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국내 최대 항공사의 국제선 1등석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은 승무원이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또 해주고 계신다고 해요. 오늘은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여행객을 위한 각종 꿀팁을 전수해 주시기 위해 나왔고, 개인적으로 샘디랑 사실 굉장히 다른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승무원 언니들한테 항상 언니라고 할 텐지 모르겠지만 항상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키가 작아서 짐칸에 짐을 넣을 때 남성분도 아니고 우리 여성 승무원 분들께서 그렇게 바로 달려와서 막 짐을 올려주는데, 네. 그게 그렇게 멋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승무원들이 겉보기에는 되게 여리여리하고 말라 보였지만 또 이런 거 무거운 거는 번쩍 들어올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 비행기에서 알면 좋은 것과 관련된 질문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와, 제가 실제로 아까 음악이 나갈 때 여쭤봤던 건데, 아, 그 구름 지나갈 때 그걸 뭐라 그러죠? 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해 주셨죠? Turbulence. 그랬어요. 네? 네? 이랬는데 난기류. 난기류입니다. 전문 용어 가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난기를 터벌런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은 아이와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장거리 비행은 좀 두렵네요. 아이랑 비행할 때 미리 알아둘 게 있을까요? 등등등.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 자, 우리 항공사 퍼스트 비즈니스 클래스 담당 승무원이었다고 들었는데, 아유 발음도 어려워가지고 다른 일반 승무원보다 이게 어떤 능력이 더 필요해요? 아, 능력이라기보다는 제가 근무했던 K항공사에서는 일정 기간에 어느 정도 비행을 하면 비즈니스 클래스의 교육을 따로 수료를 받고 그 클래스에서 근무를 하고, 또 일정 기간이 그 이제 지나서 또 수료를 받고 교육을 받게 되면은 퍼스트 클래스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퍼스트 클래스라는 공간의 특성상 승무원들이 서비스 애티튜드라던가, 네. 뭐 서비스 마인드, 그리고 주로 VIP 승객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노련미라던가 그리고 승객들과의 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 그래서 소통을 잘하시는구나. 그런 아니, 거 봅니다. 제가 예전에 네. 승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 그런 영상들을 본 적이 있었어요. 오, 네. 관심이 있었다고요. 봤는데 무슨 수영도 잘해야 되면서 맞습니다. 아, 수영 시험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네, 25m를 30초 안에 완영을 해야지만 패스를 할 수 있습니다. 우와, 영어 잘해야 돼, 수영 잘해야 돼, 또 잘해야 될 게 뭐 있어요? 면접이 정말 중요한데 아무래도 면접을 1차, 2차, 3차까지 진행을 하고 요즘에는 또 AI 역량 검사라는 게 추가가 되어서 또 AI 검사까지 진행을 합니다. 우와, AI까지 이제 도입이 돼버렸구나. 네. 대박이네요. 자,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도 좀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너무 강하신 것 같은데 왜 그만두게 된 건지 조심스레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사실 저는 승객들의 안전과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도 너무 보람되고 의미가 있었지만 사실 제 두 번째 꿈은 강의를 하는 거였어요. 어머, 이뤘네, 다 이뤘네. 네. 이 여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 승무원 되고 싶으면 승무원 돼. 그것도 막 최고가 돼. 강의하고 싶으면 또 강의도 하고. 와, 그만큼 또 열정과 노력이 있었겠죠.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랑 퍼스트 클래스까지 딱 근무를 하고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퇴사를 하고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맞죠? 네. 말만 들어도 지금 행복함이 또 건치세요. 어금니 끝까지 막 이거 다 보이는데 얼마나 또 행복하시면 미소가 아름답다. 아, 승무원 미소입니다. 아, 승무원 미소 혹시 그럼요. 배워볼 수 있나요? 나 해보자. 어떻게 웃어야 되는데요? 아, 치아를 일단 최대한 많이 보이는 게 중요한데 입꼬리를 올리고 웃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그럼요. 치아를? 그리고 이게 만약에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중앙부 근육을 이용을 해서 네. 눈과 함께 같이 올려주는 게 자, 그럼요. 아우, 아름답습니다. 눈이 이렇게 블랙홀처럼 가운데로 모이는 게 맞는 거예요. 하회탈, 지금 하회탈 웃음. 안녕하세요. 아, 안 되겠습니다. 네. 어머! 네, 맞죠. 근데 한번 그럼 미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정석의 미소, 승무원 정석의 미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민망해. 지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요, 했습니다. 와, 진짜 아름답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짝짝이 분들 비웃었다면 한 번만 거울 보고 해보세요. 이게 광대는 이렇게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치아 많이 보이고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웃어야 되는 게 안녕하세요. 못 났다. 저는 그냥 개그우먼의 삶으로 열심히 살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승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을 네. 위한 강의도 하시고 기업 특강도 나가신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알려주세요? 승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요즘에 항공사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00대 1, 200대 1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면접에 관련한 그런 취업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현재 대학교에서 호텔 관광과 우리 학생들에게는 서비스 매너라던가 이미지 메이킹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100대 1, 200대 1이라는 게 저도 이제 대학교나 뭐 공채 시험을 봐서 알지만 그럼요. 이게 네. 그냥 말만 들었을 때 100대 1? 100명만 꺾으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몇만 명 중에 뭐 맞습니다. 10등 안에 들어야 되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어렵거든요. 네. 그거를 또 뚫고 당시 되셨을 때가 지금보다 더 세지 않았어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아무래도 뽑는 인원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진짜 안 가본 나라가 없을 것 같은데 몇 개국 정도 가보셨어요? 제가 근무한 K항공사의 경우에는 현재는 40개국 그리고 111개 도시에 취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그래도 저는 100개 도시 이상을 방문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11개 도시에서 100개 도시 정도 네. 다 갔네요? 거의 다 승무원들은 한 비행을 3년 정도 하게 되면은 그 항공사가 취항을 하고 있는 노선을 대부분은 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대부분 가보고 또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길을 외우셨겠다. 아,
다 외우셨을 것 같아. 뭐 길까지 외우진 않았지만 오. 네. 노선 특성이라던가 뭐 그 노선이 가지고 있는 승객들의 성향 이런 것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는 당연히 있죠. 네.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어느 나라나 해외를 갔을 때 딱 내렸을 때 그 나라만의 냄새. 있죠. 분위기. 있죠. 그러면 특이하고 기억에 남는 나라. 혹은 도시. 좋았던 걸로 말씀드릴까요? 둘 다 재밌잖아요. 뭐 안 좋았던 거는 그냥 뭐 어딘지 말 안 해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좋았던 데는 저는 호주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시드니나 브리즈번 그리고 멜버른 같은 도시는 너무 아름답고 약간 일을 하러 비행 간 건데도 힐링을 하고 돌아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대자연의 깨끗함과 아름다움이 너무 좋았고 반면에 좀 안 좋았던 힘들었던 나라는 국가명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딱 공항에 내리면은 싸하게 그 들려오는 그 냄새와 그 습도와 그 온도가 굉장히 좀 불쾌하게 다가오는 그런 나라도 간혹 있어서 그럴 때는 좀 많이 힘들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승무원들이. 네. 실제로 그런 쎄한 느낌이 드는 나라는 네. 위험하거나 아니면 혹은 위생상 좀 안 좋거나 하기도 하나요? 그렇죠. 위생상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승무원들은 항상 건강한 어떠한 체력 관리 그리고 아프거나 탈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음식 혹은 잘못 그럼요. 드시면 실제로 막 배탈이 나고 나면 힘들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제선 기내 방송 자격을 소지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안녕하십니까? 레이디스 젠젤맨 막 그거 말하는 거예요? 막 방송 나오는 거? 네, 실제로 그 비행기 안에서 기내 방송은 승무원이 직접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는 있는데 그거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요즘에는 K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입 승무원들이 훈련을 할 때 교육을 다 시켜서 라인에 올리긴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방송 자격이 높은 승무원이 그날의 방송을 담당합니다. 네. 그래요? 그럼 혹시 살짝만 맛보기로 그 기내방송 그 다들 들어봤잖아요. 한 번만 들어볼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 제가 웰컴 방송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그때 딱 또 설레잖아요. 다들 여행 갈 준비에 맞아요. 딱 타가지고 딱 벨트 딱 하고 딱 올라가요. 나옵니다. 네.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팀 회원사인 저희 대한항공은 여러분의 탑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비행기는 도쿄까지 가는 대한항공 701편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나 온몸에 소름 돋았어. 우와. 아니 이게 무슨 녹음한 것처럼 목소리가 왜 다 똑같은 거예요? 승무원들이요? 템포도 똑같아요. 맞아요. 이게 엄격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 항공사만의 방송 스타일을 승무원들이 다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어떤 방송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방송사고죠. 아니면 막 템포도 살짝 막 바꾸거나 이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이 방송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아니 생각해보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이거를 제가 실시간 라이브가 아니라 녹음돼서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게 정말 다 비슷해서. 맞아요. 와 근데 그만큼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하고 막 열심히 했겠어요 진짜. 남상현님께서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것도 라이브 생방송이니까. 혹시 방송하시다가 멘트 잘못해보신 적 있을까요? 라고 보냈는데 이게 제가 했던 방송은 아니고 그 저희 선배님께서 실제로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승무원들이 김포 갔다가 제주 갔다가 제주 갔다가 부산 갔다가 부산 갔다가 뭐 다른 뭐 대구를 갔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주도인데 부산으로 잘못 방송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술렁술렁 거리기 시작했어요. 나 잘못했나 봐. 그러니까요. 여기는 제주도여야 하는데 부산에 왔나 이러면서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이 바로 실수를 이제 좀 인지를 하고 재방송을 해서 정정 방송을 내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도 귀여운 실수네요. 맞아요. 웃으면서 내렸습니다. 승객분들께서 다들 웃으면서 별일 없이 무사히 다 하게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짝짝이분들의 질문 저희가 또 미리미리 받아놨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4722님께서 저는 승무원님들의 그 어투 특유의 목소리 톤이 너무 듣기 편안하더라고요. 승무원 중엔
목소리가 안 좋은 분이 없는 것 같던데 그런 분들만 뽑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타고난 목소리가 별로여도 연습으로 변화 가능한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물론 타고난 부분도 있겠지만 연습으로 어느 정도 좀 보완이 가능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의 목소리와 그리고 강의할 때의 목소리와 그리고 기내방송 할 때 목소리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황과 그리고 그 분위기에 맞추어서 목소리를 연습해서 연출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쩐지 놀란 게 아까 들어올 때 실제 목소리가 맞아요. 안녕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괜히 시샘 샘 뒤에 시샘 안녕하세요 샘디님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맞아요. 방송용 말투 농담이고 혹시 제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네. 평소 실제 목소리 네. 들려주실 수 있어요? 샘디 밥 먹었어? 오, 약간 통통 튀는 목소리네요.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하고 맞아요. 내린다면 샘디 밥 먹었어? 떠 있네. 그럼요. 그래 방금 코랑 입도 막 삐뚤어졌어요. 밥 먹었어? 이러면서. 어 표정 되네 나처럼. 어 재밌다 재밌어 네. 오늘 재밌어. 자 우리 승무원이란 직업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도착했는데 어머 그 전에 저 이거 봤어요. 네. 요새 전 세계적으로 날씨 때문에 난계류가 심해졌다고 하잖아요. 난계류에 의한 비행사고가 없었다고 제가 이거는 어디 뉴스에서 봤거든요. 이거 실제예요? 사실 지난 5월 달에 싱가포르 항공의 그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비상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승객 한 분이 사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약 85명 정도의 승객이 부상을 크게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 일인데 K항공사에서도 기내식 그 서비스를 하는 중에 난기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퍼졌잖아요. 맞습니다. 그 기내식 트레이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고 그리고 승객들도 많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게 크게 뭐 사망 사고로까지 이어지진 않겠지만 부상은 많이 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K항공사에서는 객실 서비스를 착륙 40분 전까지 모두 종료를 하는 것으로 서비스 프로시저를 다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떠한 원래는 일반석에서 컵라면 서비스가 있었어요. 네. 그걸 되게 좋아하셨는데 이것도 뜨거운 물로 인한 화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중단을 하였습니다. 네. 비빔면이라도 어떻게 안 되나. 비빔면은 그렇게 뜨겁진 않으니까. 맞습니다. 건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그 면 중간에 먹어주는 게 사실 그렇게 그 탄수화물이 쭉쭉 땡기거든요. 네. 아니 난기류가 생겼을 네. 때 어떻게 대처하면은 가장 베스트예요? 사실 난기류는 앞으로도 이 지구 온난화라던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비행기를 타실 때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기장님께서 레이더로 네. 7, 80% 정도는 예측을 가능해서 그 시트벨트 사인이 온이 된다고 하죠. 네. 그러면 승무원이 또 방송을 내보냅니다. 맞아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안전벨트 뭐 맞습니다. 손님 여러분,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아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4부에서 너무 궁금하죠? 와 지금 너무 소름이 돋았는데 네. 자 림스카이님과 1타 강사 여행편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로 질문 보내주세요.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자 비행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 어울리는 대로 제 스타일대로 할게요. 네. 우아한 척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지금 우리 승무원 림스카이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 난기류 이야기 마무리 한번 할게요. 난기류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네. 아까 그 제가 방송을 짧게 들려드렸는데 그 기내방송이 딱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복도를 걸어 다니시고 있다 할지라도 빈 좌석이 있으면은 바로 앉아서 좌석 벨트를 매주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주무실 때라던가 아니면 그냥 앉아 계실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좌석 벨트를 상시 착용을 해주셔야지만 이러한 난기류로부터 몸을 보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 김성철님께서 굉장히
굉장히 궁금할 법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비행하시면서 연예인이나 유명하신 분들한테 만나보자는 편지를 받은 적이 있으실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안타깝게도 저는 없고요. 아. 저희 회사 선배 중에서는 모 연예인분 그리고 모 개그맨분께 이렇게 쪽지를 받아서 실제로 결혼을 한 케이스도 있고요. 많은 사랑이 그죠? 피워지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되게 좋은 소식이네요. 뭐 결혼하고 뭐 연애하고 뭐 번호를 교환하고 이건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네. 그만큼 승무원분들이 또 아름다우시니까. 자, 그럼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587님께서 어머! 저도 승무원이 꿈이에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키 제한이 있다고 하던데 이거 정말일까요? 아, 키 제한이 없어진 지는 정말 오래되었어요. 쌤디만한 키도 해요 그러면? 네, 그럼요. 예전에는 162cm가 기준이었고 네. 이 키를 반드시 넘어야 했는데 네. 요즘에는 앞니치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팔을 뻗어서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210cm에서 220cm까지 닿는지를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키를 보는 거잖아요. 제 팔에 원숭이처럼 팔이 길어야 저는 팔이 안 닿는다고요. 거기 위에. 앞니치를 체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실제로 항공기에 보시게 되면 오버헤드 빈이라고 그래서 위쪽에 짐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 네. 여기에 팔이 닿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앞니치를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키가 네. 작아요. 네. 샌디가 154거든요. 154인데 그렇게 팔이, 안 보이네요. 그죠? 네. 팔이 말도 안 되게 길어. 그냥 막 원숭이 말 쭉쭉 늘어나 막 거기 리치고 나발이고 천장까지 막 팔이 가.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징그럽겠다. 고객님들은 막 앞에서 막 자 이쪽에 하시면 뭐가 있고 비행 뭐 비상구가 있고 할 때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결국에는 키는 안 보지만 키는 본다. 앞니치를 본다. 네. 자, 아유, 그래 난 개구먼이었어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그러면 또 이런 것까지 봐야 되는 뭐 규율 규정 이런 거 좀 이해 안 되는데 왜 이런 것까지 보기 하는 거 있어요? 많이 있죠, 사실.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어피어런스 관리를 정말 꼼꼼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가 근무했던 K항공사의 스카프 혹시 아실까요? 스카프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렇죠. 거. 옛날에 김숙 선배님이 하셨던 거. 네. 맞아요. 그 스카프에 항상 이렇게 빳빳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또 관리를 안 해주면은 축 늘어지거나 뭐가 묻어있거나 하면 항상 선배님들께 엄청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스카프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승무원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리미질을 매번 하는데 그 다리미 풀을 먹여서 이거를 아주 빳빳하게 다려서 이거를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도 일자여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그것도 약간 어느 위치에 잘 매야 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매듭을 짓는지 이런 것조차 하나하나 다 규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도 승무원들 뭐 네일의 색깔 매니큐어가 칠할 수 있는 색깔이 한정이 되어 있고 이거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어서 다양한 색을 바를 수 있지만 제가 비행할 당시에는 연핑크나 누드톤, 베이지톤의 계열만 바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선배님께 굉장히 혼날 거예요. 네. 그래요? 네. 그래도 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아예 안 되는 것보다. 네네. 맞죠? 맞아요. 근데 이거 빳빳한 거 이제 피해서 밥도 잘 드시겠네요. 양념 안 묻게. 그럼요. 맞죠? 근데 의외로 불편하진 않아요. 네, 이렇게 거슬리는 각도에 있는 게 아니라서 실제 비행할 때는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지만 오히려 승객분들께서 불편하지 않냐, 여기 뭐 넣었냐, 철사가 들었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곤 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빳빳하게 잘 세우면은 거기 기대서 잘 수도 있겠는데요? 철사에 기대가 철사가 들어있진 않습니다. 네, 철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고정이 돼요? 그러니까 다리미불로 빳빳하게 다려서 이거를 이렇게 접는 거예요. 돌돌 말아서. 오로지 풀러 너무 아니 철사라도 넣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김숙 선배님도 철사 넣어서 했을걸요? 근데 그게 그래서 정말 관리가 굉장히 좀 필요한 스카프이고 스카프 관리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거 만약에 궁금해가지고 그거 만지면은 살짝 조금 기분이 그러겠네요. 열심히 세웠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또 승무원 네. 미소 나온다 지금? 속으로
이거는 이거 하지 마세요 하고 싶지만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카프가 동남아 같은 날씨에 가면은 습도가 높다 보니까 눅눅해져서 얘가 이렇게 죽어요. 아, 머리 고데기 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모든 승무원들의 스카프가 이렇게 죽어 있어요. 그럴 때는 선배님들이 뭐라 안 해요? 그렇죠, 자기들도. 아, 그래서 자기들도 다 위여 있는데, 야 스카프 관리 안 해. 본인 것도 양념 다 묻었는데 누가 양념 묻혀? 이러면 또 안 되죠. 그럼요. 재밌다. 몰랐어요. 네. 철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관리를 잘하시는 거다. 네. 그런 어피어런스 관련해서는 정말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3829님께서 예전에 카더라 이런 얘기로 승무원 도시락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승객들이 남긴 도시락을 먹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기내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실제로 승무원 식사는 크루밀이라고 그래서 따로 실립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장거리 비행을 갈 때는 저희도 승객 밀과 동일한 메뉴로 실려요. 예를 들어 오늘 비빔밥과 소고기가 실렸다면 저희도 그 메뉴인데 아무래도 저희는 승객들이 초이스를 할 때 먼저 다 내어드리기 때문에 저희 것 같이 다 일단 드립니다. 소진을. 비빔밥이 어머나. 모자라면 저희의 비빔밥을 다 내어드리고 저희는 선택권이 사실은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비즈니스나 퍼스트 클래스에서 그 여분의 식사가 많아요.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그래서 선배님들께서 다 가져다 주시면은 다 같이 또 식사를 합니다. 네. 가끔 졸다가 못 드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식사를. 그렇죠. 그리고 사실 소원은 아예 안 됐으면 슬슬쩍 해도 되는 거고. 아, 뭐 그쵸. 상황에 맞춰서. 근데 졸다가 일어나서 꼭 달라고 합니다. 네버! 네버! 맞아요. 아, 그럼 혹시 제일 좋아하시던 메뉴는 뭐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한국 사람이라 비빔밥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너무 맛있어. 질리지가 않아요. 네. 근데 저는 항상 먹으면서 느낀 게 과일은 별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또 많은 걸 바라면 안 되니까. 기내식으로. 진상이었죠, 방금. 아니요. 이솔림님께서 저는 비행기 타면 비빔밥만 먹는데요. 또 맛있는 기내식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뭐 어디서 들어보니까 비행기에서 먹는 와인이 특별히 더 맛있다고 하던데 림스카이님은 어떻게 드시나요? 라고 했는데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술을 마시면 좀 높게 있어서 그런지 더 취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럼요. 맞아. 항공기에서 이제 음주를 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지상과의 기압차로 인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저 아직 주량 안 됐어요 라고 하시더라도 이게 항공기에서 드시게 되면은 훨씬 빨리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음주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와인 한두 잔 정도 드시고 푹 주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잔 규정 있어요? 몇 잔까지 드린다라는 규정? 아,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객의 어떠한 그죠? 개인적인 컨디션이라던가 그리고 국적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딱 몇 잔이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 혹시 만취된 승객분들 보신 적 많으시죠? 솔직히? 많지는 않고 왜냐면은 저희가 정보 공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37C에 앉아계신 승객분께서 위스키를 세 잔을 드셨다라고 하면은 저희 예를 들어 이코노미 클래스 안에 승무원들이 모두 다 공유를 해서 그 승객에게는 좀 주의를 드리고 안드 서비스를 좀 중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취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제지를 좀 하는구나. 그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맨 바닥도 아니고 그 허공에서 싸움 나거나 뭐 난리가 그렇죠. 나면은 그게 진짜 무섭거든요. 맞습니다. 생각만 해도. 자, 알러지가 있거나 채식주의자인 경우 네. 맞춤형 기내식을 미리 지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스페셜 밀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출발 24시간 전까지 항공사 예약 홈페이지로 그 예약을 해주시면은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액이 추가인가요?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모르셨던 우리 짝짝이분들 계시다면은 네. 미리 기내식이 뭐가 나오는지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확인해 보고 알레르기가 있다나 뭐 있다 하면은 그거 미리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비건? 네, 비건도 있고 종교식도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뭐 차일드 밀, 베이비 밀 다양한 종류가 다 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뭐 당뇨식이라던가 저염 그리고 이제 로우팻 이런 식으로 또 다이어트를 하시는 여성분들을 위한 그러한 식사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단이
low fat에서 약간 저칼로리 그리고 저지방 이러한 식으로도 항공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스페셜 미를 오더해서 실제로 기내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은 뭐가 나와요? 굉장히 궁금해서요. 이거 물어봐도 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네, 우리 짝짝이분들. 그럼요. 같은 식사이긴 한데 칼로리를 조금 낮췄다라던가 이러한 식이라서 아마 먹었을 때 뭐 엄청 포만감이 있거나 배가 부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열량을 낮춘 그런 기내식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 네. 우리 궁금하신 분들은요 홈페이지 한번 뒤적뒤적 해보시고 거기서 신청도 만약에 여행 갈 일 있다 하면은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기는 우리 박수채 한번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정숙님께서 이코노미 비행기 좌석 중엔 어디가 제일 좋은가요? 이번에 유럽 여행을 준비 중에 있는데 5살, 8살 아이들은 창문 쪽에 앉고 싶어하고 남편은 화장실 갈 수 있게 복도 쪽으로 예약하러 갑니다. 내 가족이라 나눠 앉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유럽에 가는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대용 기종이기 때문에 보통 좌석 배열이 333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분의 가족이라면 그 우리 어린 아이들을 창가 쪽 좌석부터 앉게 하시고요. 부모님께서는 그 복도 측 좌석에 일렬로 쭉 이렇게 보통 많이 앉으시거든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앉으시는 게 아마 좀 편하게 여행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무조건 비상구 좌석입니다. 이 비상구 좌석은 앞 공간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리 뻗기에도 좋고 개방감도 좋고 근데 다만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승무원을 도와주어야 하는 좌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에 따라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돼요? 원래 비상구 그 사고가 한번 생기고 네. 비상구 쪽은 못 앉게 했었거든요. 원래 비상구 같은 경우에는 이 비상 상황 때를 좀 생각해서 네. 승객분들이 좀 앉아 어린이들이나 유아는 좀 앉지를 못한다거나 임산부는 앉지를 못하거나 이러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군인이라든가 건장한 청년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을 보통은 앉히시는데 이게 또 항공사에 따라서는 네 추가 요금을 받고 그 좌석열에 좀 앉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리는 그리고 또 승무원이랑 마주보고 앉아 있어야 돼서 맞아요. 시선 처리 좀 민망하잖아요. 사실 승무원 입장에서도 되게 민망해요 이게. 네. 그래서 괜히 창밖을 바라보고 이러고 있긴 하는데 뭐 스몰톡 같은 거 간단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이 좌석을 또 선호하는 승객들이 많다 보니까 또 승무원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그런 사진을 봤거든요. 장거리 비행이거나 할 때 좌석이 좀 많이 비어 있으면 누워서 가도 된다라는 네, 게 네. 이게 맞다 아니다라는 의견이 좀 많이 갈렸어요. 근데 어떤 분은 승무원께서 누워서 가세요라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 일단 빈 좌석이 있다면은 누코노미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누워서 이제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빈 좌석일 경우에 그리고 뭐 좌석 벨트를 상시 착용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다른 승객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비행 중에는 누워서 가도 무방 하지만 이착륙을 할 때라던가 아니면은 기내식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다 자리를 이제 바로 올려서 좀 앉아야 한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큰 제지를 하고 이거 안 됩니다 할 줄 알았는데 괜찮다고 하시길래 네. 오. 벨트만 메고 누워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벨트 메고 누우면 허리 다 꺾일 것 같긴 맞아, 하지만 약간 불편하긴 한데 네. 또 안전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오 사용님께서 항공권 싸게 구매하는 꿀팁 알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데 일단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최소 3개월 전에는 좀 예약을 해두시는 게 가장 저렴하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항공사마다 그 특가라던가 뭐 맞아. 프로모션이 굉장히 다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미리 어플을 조금 깔아 놓으시고 그런 특가 이벤트를 잘 공략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비행 출발 요일을 화요일 혹은 수요일로 맞춰서 여행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말을 낀 일정보다는 아무래도 저렴합니다. 네. 그러겠다. 꿀팁 대방출. 우정민님께서 선생님 어떤 비행기에서는 기내식을 주고 어떤 비행기에서는 음료만 주고 어디서는 음료도 안 주더라고요. 이거 비행시간 기준인가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라고 했는데 맞아요. 저
일본을 촬영차 많이 가가지고 많이 가봤는데 어느 날은 나오고 어느 날은 안 나와요. 이거는 사실은 FSC 항공사냐 그리고 LCC 항공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FSC 항공사는 풀서비스 캐리어라고 우리 국내에는 K 항공사와 A 항공사가 있고요. 그 외에는 LCC, 여러분들이 쉽게 많이 들어보신 용어로는 저비용 항공사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밀서비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신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기내에서 간식이라던가 간단한 식사를 사서 드실 수가 있고요. 기내식을 원하시면 이 또한 홈페이지에서 사전 기내식을 주문하셔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6753님께서 림스카이님, 시차 적응 빨리 하는 비법이 있을까요? 해외 다녀오면 시차 적응 쉽지 않아서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시차 적응 정말 쉽지 않습니다. 승무원들도 매번 바뀌는 시차 때문에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도착지의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뉴욕에 오전에 도착하는 비행편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오전에 내려서 하루 종일 좀 투어도 하고 관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무조건 잠을 아주 푹 주무시면 됩니다. 그리고 뉴욕에 저녁 도착이라면 비행기에서 잠을 자면 그 여행은 아주 큰일 납니다. 따라서 최대한 좀 잠을 자지 않고 영화를 본다던가 또 게임을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비행을 즐기시고 내려서 호텔에 가서 주무시면은 어느 정도 현지 시차로 좀 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와, 이것도 내 의지네요. 잠을 막 꾸역꾸역 참아야 되고 이러니까. 진짜 오늘 꿀팁들 너무 대방출해 주셨고 못한 질문들이 너무너무너무 많고 반도 못했습니다. 혹시 오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사실 생방송이라서 긴장도 많이 하고 왔는데 우리 샘디께서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분위기를 좀 잘 띄워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걱정 너무 많이 해서 네. 그냥 제가 즐기세요 노세요라고 했는데 너무 잘 노시고 가시는 것 같아서 다음에 또 놀러 오셔야 돼요. 네. 한 번 더 나와주실 거예요?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약속 받아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박수채와 함께한 우리 림스카이님과 함께한 시간 너무 저희가 너무 감사드리고 승무원 미소와 함께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들으러 가겠습니다. 자, 미소. 에러. 에러. 에러.